바바르트하고 스팅하고 빠진 사람들 그것을 들었는데 스팅이 훨씬 내추럴하다. 그렇죠. 파리스 안젤 빛바리 나 하는데 오레스 미라빌리스 만두카도 미눔 파페 파페 세보세 투미. 이야, 저 세계를 성악으로 연결하면 어떨까. 그렇게 공감. 너무 그게 궁금했거든요.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성악가들 성악 그래서 아까 전에 성악가에 대한 걸 여쭤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 이제 지금 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이제 내가 같이 이랬구나라는 게 이제 오페라를 했던 그 대가들이 뭐 디스테파노도 있지만 뭐 주세페 자쿠민이라고 이제 성악으로 뭐 마르틴 우치랄지 오세 구라랄지 근데 얘네들은 비교적 정통 성악가처럼 노래를 했어요. 근데 내가 공부한 걸로 아예 댄 모나코나 코레리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기들이지. 근데 내가 2009년 8년 그러니까 그난 그치 로베르토 알라냐라는 친구를 만났어요. 프랑스에 근데 이태리계 프랑스계인데 근데 걔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나코나치 코렐리는 빨리아치 때 뭐 메스틸라주 꼭 성악가만의 나는 길이 있다고 보체 테아트랄레 그래 이태리 말로 보체 테아트랄레 극장의 소리라는데 걔는 메스틸라주 발라파찰파리나 훨씬 연극적인 거야. 시대도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거기 모인 15,000명이 환호라는 거야. 나는 그때만 해도 시포 시포 시뇨레 시뇨레 스쿠사테미 뭐 비에로 카푸치니나 에토레 바스테 티토 코피처럼 했는데 나도 좋아했지 사람들이. 근데 걔는 거기 유명한 아리아 베스티 그러나 소리 전달력은 좀 떨어지지. 마이크 없이 하니까 야외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때 이제 힌트를 얻은 거지. 과연 내가 시퍼 시퍼 시뇨레 시뇨 스쿠사 테미세라 만일 이 바치 네. 이 바치 대한 미안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바치 성악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어 그럼 난 시도하지. 나는 시도해. 냄미코 나라 파트리아 헤베키아 피아바 케베아타멘트 앙코라 베베 빠빠 이러면서 내 시도하지. 이 바치 좋으면 이 바치 몰라 내미코데라 파트리아 헤베키아 이리야 아성한 알아라. 너무 궁금했어요. 그래서 나는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게 파트 나오면 그래 재미없고 이 차이야. 저 뒤에 가서 들으면 하면 여기만 울릴걸. 하면 쳐 그렇지 뻗는 소리. 근데 마이크 없이 나는 나간단 말이야. 근데 흔히 마이크 쓰는 유행가들은 에에에서 뚝 떨어지지. 에에에에서 에에에에 못 가지. 우리는 레코르드가 정확히 붙어있지. 떠있는 게 아니라.